안녕하세요. 북유럽 7일차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이 실제로 여행하는 건 마지막이죠. 오늘 여행하고 자고 이제 내일은 살짝 관광하고 비행기 타니까. 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투르크 갑니다. 투르크에서 오늘 핀란드 헬싱키 가요. 투르크가 어디예요? 투르크는 해안가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투르크는 이제 배를 접안하는 곳이고 투르크에 도착하면 우리는 버스를 타고 헬싱키에 가서 핀란드 자작나무의 핀란드. 아, 핀란드. 자일리토라의 핀란드. 휘바 휘바. 아, 휘바 휘바. 자, 오늘도 휘바 휘바. 자,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지금 핀란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 바이킹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배가 너무 좋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한 번도 요동친 적이 없네요. 예, 그리고 저녁 식사도 뷔페로 너무 잘 나오고요. 아침 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새 거예요. 다 새로 만든 배라서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이런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면세점 있고 뭐 있고 뭐 다 좋아요. 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풍경이 이뻐요. 보통 이런 크루즈 커다란 배들은 망망대해를 가니까 이렇게 주변에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망망대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풍경이 이렇게 이쁩니다. 지원하는 패키지를 보냈는데요. 지금까지의 패키지를 총 합치면 10조 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원조를 보내고 있고요. 자, 우리 두 손님. 네.
지금 저랑 같이 여행하고 계시죠? 네. 저랑 같이 북유럽 여행하고 계신데 네. 오늘이 7일차, 내일 이제 귀국인데 네. 이번 여행 어떠세요? 이번 여행 가성비 짱이고 너무 행복해. 좀 큰 소리로. 생각했던 기대를 갖고 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이었어요. 훨씬 이상이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저는 저희 버킷리스트였는데 한 9년 만에 이제 해외여행 하게 됐어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네. 그랬는데 정말 버킷리스트였지만 기대도 컸지만 기대 이상으로 음식이라든가 또는 풍광이라든가 각 나라마다의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같이 오신 분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고 하고 우리 가이드님 너무 젠틀맨이고 가이드님 누구야? 김철동 가이드님 김철동 아, 아주 마음에 들고 네. 또 같이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계시는 모든 그런 분들 너무 좋아갖고 정말 너무 노란 잊을 수 없는 하겠습니다. 노란 풍선 처음 해보는데 네. 아주 짱이에요. 노란 풍선 짱. 아 짱이에요? 네, 네. 아 뭐 인터뷰 안 한다고 하더만 뭐 잘하시나 뭐 어디 왜 웃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지금 북유럽 오셨잖아요. 북유럽 처음이시잖아요. 네. 북유럽 오기 전에 좀 머릿속에 상상한 것과 네. 실제 왔을 때 식사 어땠어요? 식사 생각 이상이었어요. 생각 이상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었어. 네네네. 다른 패키지에 비해서. 아 그렇지. 다른 패키지에 비해서 맞아요. 사실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발칸 뭐 다 놓고 보면 북유럽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식사 질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식사 질이 웬만하면 다 뷔페야 뭐. 네. 호텔은 어떠셨나요? 호텔도 원래 이렇게 유럽 쪽은 되게 고급 호텔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되게 아늑했었고 특히 어제 크루즈의 그 바깥에가 보이는 맞아, 맞아. 바다가 보이는 객실은 짱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바다가 보이는 객실은 진짜 네. 진짜 운이 좋을 때 말이야. 아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뭐 침대도 작고 이랬어도 아늑했습니다. 아늑했죠. 네. 근데 거기 이 북유럽을 본인이 낸 사실 이제 경제적이니까. 낸 비용을 따져서 가성비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가성비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99점. 99점. 조금 더 노력하라고 1점은 빼고. 아, 우리 선생님은 네. 100점 만점 중에 이번 여행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완벽해. 완벽해요? 네. 내일 이제 비행기만 잘 타고 귀국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댁에 가서 여정 풀고 그리고 체력 보충하고 다시 또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럴게요. 언제는 저기 가고 싶어요. 개별적으로 어디? 영국이라든가 심층. 발칸 가고 싶어요. 발칸. 아 발칸. 우리 노란풍선의 발칸 집. 발칸이잖아. 네. 가야지 그럼. 그러면 나중에 노란풍선으로 발칸에서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